지난 시간 빙하기가 끝나고 수렵과 채집에 의존하던 인류가 농경과 목축이란 새로운 경제활동을 통해 영구정착지를 건설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패러다임 변화의 선구자가 중동의 농부들이었다고 얘기하였습니다. 또한 그 농부들 중 일부가 메소포타미아라 불리던 지역에 남쪽 땅에 농경정착지를 건설하고 세계 최초의 문자를 발명하여 역사시대의 시작을 알렸으며 이 문자를 발명한 사람들이 수메르인이라 하였습니다. 오늘 얘기할 내용도 그 연장선에 있으며 수메르인이 건설한 농경정착지가 도시로 발전하는 과정을 고고학적 증거와 함께 재구성하여 그들의 역사가 왜 문명의 요람이라 평가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실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수메르에 대한 역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수메르인이 세운 도시들은 오랫동안 번성하며 명맥을 유지하다가 633년부터 시작된 정통 칼리프 정복 전쟁 때 사산 왕조에 속해 있던 수메르 도시가 파괴되어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 묻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메소포타미아 남쪽 땅에 최초로 정착한 사람들이 수메르인이었을까요? 이에 대해서 역사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수메르인보다 먼저 정착한 농부들이 있었으며 수메르인은 기원전 5000년경부터 이곳에 정착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수메르인이 어디서 왔는지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고고학계는 그들의 문화가 메소포타미아 중류지역 사마라 문화의 연장선에 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수메르 기록에 따르면 메소포타미아 남쪽 땅에 대홍수가 있었으며 대홍수가 있기 전 건설한 정착조는 에리두, 라르샤, 시파르 등이 있었으며 대홍수가 지나간 후 우루크, 키시, 우루, 니프루, 라가시, 기르슈, 운마 등의 주요 정착촌과 그외 20여 개의 소규모 정착지를 건설하였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수메르 기록에 등장한 대부분의 정착지는 고고학적 발굴의 결과로 그 실체가 증명되었으며 이 정착촌을 대표하는 우루크가 도시로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수메르 문명의 위대함을 알아보겠습니다. 고고학 발굴로 확인된 우르크는 유프라테스강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라크 수도인 바그다드로부터 약 25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우르크는 여러 차례 발굴 과정을 거쳐 땅속에 묻혀있던 유적의 전모가 드러났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규모가 확장되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최초의 정착은 기원전 5000년경 시작되었으나 그에 대한 유적은 흔적만이 남아있습니다. 기원전 4000년경 정착촌 중심지에 신전이 건설되기 시작하는데 이 신전을 아누 신전이라 부릅니다. 여기에서 아누는 수메르 신화에 나오는 최고의 주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신전은 우리가 지구라트라고 알고 있는 후대의 구조물과 다른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전은 피라미드 구조로 디자인되었으며 건축 재료 또한 진흙 벽돌이 아닌 석회암을 주재료로 사용하여 건설되었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피라미드 구조물이며 이집트의 피라미드 디자인 또한 이곳에서 발전한 것으로 고고학계는 보고 있습니다. 이때 우루크의 규모는 인구 만 명 정도를 수용하는 정도의 정착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3500년경 기존 신전으로부터 약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수메르 신화의 주요 신 중 하나인 이난나를 숭배하는 새로운 신전이 건설되기 시작합니다. 새롭게 건설된 이난나 신전은 지구라트라 불리는 주신전과 행정관서 등 20여 개의 부속 건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행정관서의 존재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우르크는 이때부터 급격한 성장을 시작하는데 신전을 중심으로 7개의 정착촌이 새로운 건축 기법으로 건설되어 다양한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문자로 알려진 수메르 상형문자 시스템은 우루크 성장에 맞춰 다양한 기록들을 진흙 점토판에 남겼습니다. 발굴된 점토판 기록의 대부분은 행정문서와 회계 그리고 창고의 재고관리에 대한 것들이었는데
행정관서는 문자를 가르치고 기록하는 서기관과 문자를 배우는 학생들이 존재하였습니다. 수메르인은 나무로 만든 쟁기를 발명하였는데 이 쟁기와 소를 결합한 농경기술이 널리 보급되어 농업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농부들이 생산한 농경잉여물은 농사를 짓지 않는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으며 이는 우르크 인구 증가의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원반 모양의 바퀴를 장착한 농로의 발명은 손으로 빚어 제작하던 도자기 제작의 속도를 크게 높였으며 가마의 규모도 점점 더 커졌습니다. 도자기를 만들고 굽는 집단 정착촌의 존재는 당시 도예공이 인기 있는 직업군이었음을 증명합니다. 당나귀를 가축화에 성공한 수메르인은 물건의 운반 수단으로 널리 당나귀를 이용했으며 특히 놀랄만한 일은 나무 바퀴를 장착한 썰매 형태의 수레를 제작하여 당나귀가 끌게 하였는데 이는 두 발에 의지하던 인류 이동수단의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건축술에서도 비약적인 발전을 하는데 두 가지의 표준화된 점토벽돌이 등장하여 건축기술을 주도했으며 아스팔트로 점토벽돌을 방수 처리하고 석고를 몰탈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우르크의 대부분의 건물들은 표준화된 점토벽돌을 사용하여 건축되었으며 건축기술자 또한 인기 있는 직업 중 하나였습니다. 상인들은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뿐만 아니라 이집트, 터키, 이란 등의 지역과 원거리 무역을 주도하였으며 당시 우르크는 국제무역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자급자족 시스템에서 물물교환 시스템으로의 거래 방식이 생겨났으며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공존하는 우르크는 자연스럽게 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르크는 늘어나는 인구를 자체적으로 부양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갔으며 실제적으로 이를 증명한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도시에는 통치자와 통치 행위를 보조하는 행정관료, 도시의 근간이 되는 다양한 직업군의 시민들과 그 아래에 노예가 존재하는 계급사회로 진입된 이 변화된 사회의 특징이라 할 것입니다. 기원전 3100년경에는 신전과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를 둘러싼 약 10km의 성벽이 건설되어 세계 최초로 성곽도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으며 도시국가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 시기 우르크의 규모는 도시 안에 약 8만 명의 시민들이 생활하였으며 성곽 외부에 약 10만 명이 거주하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도시였습니다. 우르크의 도시화에 따른 사회 변화를 역사는 문명이라 부르며 이를 주도하는 세력인 수메르는 세계 역사 속에서 문명의 요람이란 최후의 칭호와 함께 찬란하게 부활하게 됩니다. 우르크의 사회 변화와 도시의 성장 모델은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으로 확대되었는데 이때부터 메소포타미아는 도시국가 간 경쟁 체제가 시작되어 치열한 패권 다툼의 시대를 맞게 됩니다.